인터넷 복음 방송을 청취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 퀴즈 제 157회 추방당한 아브라함의 첩 하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갈에 대한 첫째 인적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갈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도망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 이름대로 도망을 자주 했지요. 둘째는 애굽 사람으로서 사라의 몸종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셋째는 그가 종으로 있다가 아브라함의 첩으로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첩이 되어서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갈의 생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첫째가 아브라함의 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첩이 되었을까요? 사라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하갈은 아브라함의 첩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첩이 된 하갈이 이제 자신의 잉태함을 깨닫고 본처인 사라를 멸시했다. 첩이 본처를 멸시하는 상황이 창세기 16장 4절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라는 결국 이 첩을 학대하게 되었다. 자기 위치를 깨닫지 못하고 설치니까 결국은 본처 사라의 학대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생애 두 번째는 광야 속의 하갈을 생각하게 됩니다. 본처 사라의 학대를 피하여서 광야로 스스로 도망갔다. 남모른 사이에 집을 뛰쳐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로 갔을 때에 거기에서 바로 이 하갈은 천사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 메시지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본처 여주인이 사라에게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복종해라. 그 첫째 명령이고요. 둘째는 내가 낳을 아들은 이스마엘인데 앞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 이 두 가지의 천사의 약속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는 사라의 여종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아브라함이 86세 되던 해에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의 생애에 있어서 두 번째 사건은 추방당한 하갈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본처인 사라가 이삭을 낳았는데 젖뗄 때가 되었다. 약 한 살 정도 되었겠죠. 이때에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다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하갈이 사라를 멸시함으로 스스로 광야로 도망을 갔고 두 번째 광야는 아들 이스마엘이 본처의 아들 이삭을 희롱함으로 아들의 잘못으로 또 추방당하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처음에는 스스로 도망을 갔지만은 이번에는 추방령이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부엘세바라는 광야로 나가게 되고 거기에서 방황을 하게 되는데 결국 집에서 들고 나간 양식과 물이 다 떨어졌다고 창세기 21장 15절에 보면 기록을 했는데요. 이때 이제 하갈은 자기 아들이 죽게 되어서 자식을 위하여 방성대곡을 했다. 크게 울었다는 뜻이죠. 이때 다시 처음에 광야 생활은 천사가 나타났는데 두 번째 이 추방당한 이후의 광야 생활에서는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열어 샘물을 보게 했다. 목이 말라 광야에서 쓰러져가는 모자가 하나님이 눈을 밝혀주심으로 샘물을 발견하고 마시게 되는데요. 이때 이 하갈은 내가 비록
광야에 추방을 당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고요. 결국 이스마엘은 광야에서 장성하여 활 쏘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방황할 때에 두 번 다 천사를 보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비록 인간에게 실수는 있었지만은 그들을 도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첩이 된 하갈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첫째는 그가 매우 진실한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광야로 도망을 쳤을 때에도 성경을 보면은 감찰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지체하지 아니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부닥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고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 번째는 순종하는 삶의 실천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항상 제자리에 머물고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이유 없이 순종하는 거,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아무 이유 없이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듯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 순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오늘날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갈은 방성대곡을 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통성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삶의 고통을 느낄 때에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리가 없을 때에 가족으로부터도 우리가 배신을 당할 때에 우리를 도우시리는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는 신앙을 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세 번째는 그는 남을 원망하지 않았다. 스스로 도망칠 때나 추방령을 받아서 가정에서 도망을 갈 때나 그는 사라를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난하지도 않았고 또 극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면서 기도했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사람이나 하나님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갈에서 배울 수 있는 좋은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하갈에게 있어서 그는 교만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아브라함의 첩이 되어서 자기가 아내가 된 줄 알고 굉장히 교만을 부렸죠. 그러다가 사라의 미움을 받고 추방이 되었는데요. 오늘 우리는 나의 환경과 지위가 급상승한다고 할지라도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버려야 하는 것이죠. 하갈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발견하고 순종하며 따라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갈을 통해서 그의 단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면은 첫째는 교만, 자만심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처 사라가 아기를 베지 못할 때에 자신이 임신하게 됨을 알고 본처를 무시하고 자만심에 빠졌던 것이 잘못이죠. 그래서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 사라를 멸시했다. 성경 그렇게 했는데요. 남을 멸시한다는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자기의 교만, 하나님은 가장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좀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할지라도 남을 멸시하며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의 단점을 우리가 본다면 성급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라의 학대가 있어지면 자기의 교만을 버리고 회개해야 될 것인데 스스로 도망을 갔다. 이 말은요, 가정을 이탈하고 도망을 갔는데요. 특별한 대책도 없이 이렇게 도망을 간다는 것은 성급한 사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스마엘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는데요.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아들이 죽을 것이라고 쉽게 단정한 것도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적기 때문에 이런 성급한 단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우리는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서 성급하게 모든 일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주어질 때 자기를 보살피고 더욱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실천에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특별히 마지막으로 하갈에 일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하갈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몇 가지 교훈을 받게 되는데요. 하갈을 통해서 교훈을 받는 것은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임기응변책으로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첩을 두는 것은 보통 관습적인 일이지만은 성경이 가르치는 최선의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리라고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도 성급하게 그 약속을 잘 믿지 못했기 때문에 첩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는데요. 그러므로 결국은 그 가정에 이스마엘과 이삭의 대결이 오늘까지 지속되어 인류의 불행을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 임기응변책으로 또 세상의 관습을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성급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의 하나님, 우리가 범죄해도 당장 징벌하지 않고 참고 기다리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위급할 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잠잠히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이런 신앙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하갈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갈을 통해서 받는 교훈은 그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에서 나타났고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셨다고 했는데요.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주어질 때 내게 주어진 이 쓴잔을 잘 감당하고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계시에 언제든지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시련이 변해서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쓴잔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인간적인 수단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더욱 문제에 휩싸이게 되고 더욱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이런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신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언제나 우리를 보살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내 곁에서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는 우리가 범죄하지 않게 되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견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련이 강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신앙이 있는 사람은 그 시련이 더욱 나를 강하게 연단의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사라의 종의 위치에 있던 하갈이 임신함으로 자기 주인을 지배하려고 했는데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지배하려고 하는 자리까지 올라가는데요. 이것이 인간에 만들어 놓는 우상의 사상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의 위치를 잘 알아야 합니다. 제자는 제자의 위치에서 스승을 존경해야 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만은 불행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정말로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단순히 해결의 방법은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방성대곡하고 울부짖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문제의 해결책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에 남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전에 내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통성기도하고 자복기도 하는 것이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하갈을 통한 몇 가지의 퀴즈를 풀어보겠는데요. 하갈은 어떻게 아브라함의 첩이 되었나요? 했는데 이것은 사라가, 본처인 사라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사라의 제안에 의해서 아브라함은 첩제도를 수인했던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도 잘못이 있고 사라에게도 잘못이 있지요. 하나님이 약속해 줬는데 믿지 못해서. 그러나 당시에 습관적으로 보면은 이런 것은 보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으로 볼 때는 이런 일부 다처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죠. 옛날에 한국에서도 대리모 사건이라든지 시바지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은 다 세상 풍습이지 하나님의 가정의 법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퀴즈, 하갈은 왜 본처인 사라를 멸시했나요? 했는데 창세기 16장 4절을 읽어보면 자신의 잉태함을 깨닫고 본처인 사라를 멸시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사라가 아기를 잉태하지 못하고 자신이 첩으로서 잉태를 하니까 본처인 사라를 멸시했다고 했는데요. 내 환경이 갑자기 바뀌어졌다고 해가지고 자기의 신분을 깨닫지 못하고 주인을 멸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갈은 사라를 멸시한 연구로 무엇을 받게 되었나요? 했는데 창세기 16장 6절을 보면 답이 있는데요. 사라의 학대를 받았다. 결국 우리가 잘못하면은 학대를 받게 되지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퀴즈는 학대를 피하여 도망간 하갈은 천사를 통하여 무슨 말을 듣게 되었나요? 했는데 우리가 학대를 피해서 자기가 스스로 가정을 튀쳐나가서 가출을 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갈을 버리지 않고 천사를 보내어서 두 가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나는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여주인에게 복종하라. 그 다음에 장차 잉태한 아들은 이스마엘이 될 것인데 이스마엘은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 두 가지 음성을 듣고 가정으로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돌아간 하갈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퀴즈는 하갈과 이스마엘이 왜 가정에서 또다시 추방이 되었냐고 했는데 이것은 본처가 낳은 이삭이 젖대는 날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다. 자기 엄마가 본처인 사라를 멸시했다. 여기도 희롱했다. 그래서 성희롱 사건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거는 그런 희롱은 아니고요. 첩의 자식이 본처의 자식을 희롱하는 사건입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데요. 첩과 그 아들을 다 추방하라. 사라의 말대로 추방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정을 하나님이 지키시기 위해서 첩과 자식을 다 내어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일곱 번째 퀴즈는 하갈은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할 때 왜 대성 통곡을 했냐 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대성 통곡을 했다. 크게 울었다는 말이죠. 목 놓아 울었다는 말인데 물이 다 떨어져서 죽게 되었으므로 라고 그 성경은 창세기 21장 16절에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육신인 동안에는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결국은 큰 민족이 되기 전에 벌써 죽을 것 같으니까 방성대곡을 했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고 육의 문제도 이 험난한 광야 생활을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길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대성통곡하는
하갈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었나요? 물이 없다고 할 때에 샘물을 그 눈을 열어 보게 해서 잘 마시고 잘 자라도록 해줬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광야 생활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갈처럼 때로는 내 실수로 광야에서 방황하며 울 때가 있는데요. 문제의 해결점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임을 깨달아하고 내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대성 통곡하며 자신을 성결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